오늘 대구의 대표축제인 치맥 페스티벌 개막식과 또 228 민중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의미를 담은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대구시와 시의회뿐만 아니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28 민중운동 기념사업회 박영석 회장님 매진하시는 홍승표 대구시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 착공하여 지난해 8월 치맥 페스티벌 관등놀이 축제 등 대구를 대표하는 행사 개최 장소로 재탄생하였습니다. 구국 운동의 출발지였고 28 정신을 비롯한 자유 운동의 또 출발지였고 바로 우리 대구입니다. 그래서 28 자유광장을 오늘 아무래도 여기에 28 정신을 새기는 곳이 옳겠다 싶어서 운동을 추진했던 분들에게 바치게 되는 것을 시민과 함께 즐겁게 생각합니다. 가족들도 오늘 28 자유광장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를 하면서 대구시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기념일인 228 민주운동을 광장의 명칭으로 부여하면서 대구의 1호 광장으로 아울러서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만규 의장님 또 김재용 우리 위원장님 등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시장께서 이 기념탑 바로 옆에 이렇게 훌륭한 또 그 시너지가 엄청나게 발현되는 그런 곳으로 거듭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성화가 발전되어서 그야말로 대구의 파워풀 대구를 더 가열차게 뒷받침하는 그런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이상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주신 회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네, 이제 하나, 둘, 셋에 금주를 천천히 잡아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표준물 앞에서 기념 촬영입니다. 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28 자유광장.